고용태에 대한 황제 수사. 검찰에서 하박 5일 동안 조사를 받을 때 고용태는 두 개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으나 검찰은 압수하지 않았다. 휴대폰 압수와 통화 내역 조회는 검찰이 대형 사건 수사 때 맨 먼저 하는 일이다. 검찰은 안종범과 정호성을 조사할 때는 두 사람의 휴대폰부터 압수한 다음 통화 내역을 조회했고, 정호성의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검사까지 실시했다. 그런 검찰이 고용태 조사에서는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인 이경재 변호사는 고용태가 사용한 휴대폰 전부에 대해 통화 내역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1심 재판장 김세윤 판사는 고용태 친구들이 알고 있는 휴대폰 번호 010-5EXX-59XX에 한해 사실 조회를 허가했다. 나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고용태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입수했다.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사이의 6개월간 통화 기록이다. 고용태의 폭로가 시작된 무렵부터 특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록이다. 이 6개월 동안 고용태가 통화한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들이 탄핵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고용태가 전화를 건 횟수는 1065건이고 전화를 받은 횟수는 1316건이었다. 한 달에 평균 170여 통의 전화를 걸었고 220여 통의 전화를 받은 셈이다. 고용태가 은밀히 사용한 별도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 횟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 내가 확보한 통화 내역에는 고용태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번호와 몇 분간 통화했다는 정보는 기재돼 있으나 상대방의 이름과 통화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다. 나는 고용태 휴대폰과 두 차례 이상 통화가 이루어진 번호들만 별도로 출연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 이렇게 하면 그 번호들과 내 휴대폰이 카톡 친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톡을 통해 휴대폰 번호의 주인을 추적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나는 고용태가 최서원과 결별한 후 상당히 많은 수의 기자들 및 정치권 사람들과 통화했음을 확인했다. 고용태와 제일 많이 통화한 기자는 TV조선 이진동이었다. 그 밖에 많은 기자들이 고용태와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고용태는 검찰에서 조사받던 4박 5일 동안 검찰 청사 안에서도 30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51회에 걸쳐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검찰 진술조서에 기록된 조사 시간, 즉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태는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았다. 이때 고용태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경우엔 평균 10분 이상을 통화했고 전화를 건 경우에도 최고 9분 48초간 통화했다. 고용태가 검찰 조사 도중에 이처럼 많은 통화를 했다는 것은 고용태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